오늘도 역시나 미국에서는 주요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계속해서 기다려온 6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미국의 6월 민간 고용은 69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집계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된 지표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주간 원유 채굴 장비 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표가 됩니다. 네, 이어서 유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에서는요, 유로존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유로존의 PMI가 1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경제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언급들 나오는지 잘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오비고의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술 특례 기업으로도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오비고 공모가 최상단이 14,300원을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 한국에서는 오늘 6월 소비자 물가 동향도 발표가 되고요. 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양상이었는데 농약주 그리고 비료주가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